성령으로 축복하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히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 지옥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불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께 우리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변화하리라. 다 변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인데 다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원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지 아시죠? 다 고린도전서 신약은 바울이 한 12권 책을 기록을 했고 그 12권 책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장 중에서도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변화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어린이가 아무 아버지 얼굴도 어머니 얼굴도 잘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조금씩 자라면서 눈이 있고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알게 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밥을 뭐가 무슨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조금씩 자라면서 이 세상이 자기가 보는 그 조그만 그 집안에 갇혀 살던 그 어린 아이가 집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 동네가 아 이렇게 넓구나 동네에서 숨바꼭질하고 빙빙 돌면서 놀다가 조금 더 자라면은 거기 읍에서 이제 시로 가기도 하고 시에서 자라면 이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도 구경도 하고 요새는 외국도 나갑니다. 이렇게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맨 처음부터 이거는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였지만은 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지막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0절 여러분 여기 보이죠?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남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죠. 하늘님께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다 변화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리라. 변화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데려갈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끌어올려간다 또 얘기하고 이제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엘리야가 불새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개의 바람을 타고 승천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고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리라. 호련이가 나오죠 여기서. 근데 우리도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변화가 천사가 와서 데려갈 때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가 돼.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아까 그 본문 말씀에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금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늙는 거 사람들 지금까지 참 너무나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슬픈 일로 생각하고 너무나 비극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뭐 여기 이 해금관까지 왔을 때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불로초를 아무리 구하고 해봐야 이 세상에 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이 죽는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죽어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는, 아, 죽어서 가면은 다 죽어서 가면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죽어서 가는 것만 알았어요. 사실 그 죽어서 가는 거는, 예수님이, 예,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음부와 낙원 있잖아요. 낙원을 천국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낙원을. 그러니까 죽어서 그 영원히 가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시대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이 완전히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있고 썩을 것이 썩지 않냐는 것을 있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에녹이 아마 변화돼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보자 이 땅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해서 올라가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거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대환란 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지금 베리칩을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손등에다 넣어가지고 이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물건 우리가 카드만 넣으면 이제 돈이 다 결제가 되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아이핀이나 이런 것도 넣고 하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사람 몸에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사람 몸을 갖다 대면은 인식이 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거기 장사를 하고 거기서 먹고 놀고 또 이것만 가지면 어디든지 뭐 동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손이나 이마에다가 그렇게 지금 집어넣고 팔에다 지금 오른팔에다 이쪽에다만 집어넣고 이 손등에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666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니까 이 666표를 받지 마라 그렇게 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 시대에 지금 미국에 수천만 개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팔려고 삼성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넣어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에 어떤 사람이 9.11 테러 이런 사건들을 막 해친 그런 기자가 하나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거대한 감옥속 수용소를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수용소에 막 이상한 물건이 쌓여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항공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와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 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누가 땅을 빌려달라고 거기다가 이것을 뭐를 쌓아둬야 되니까 비밀로 해라 그런데 이것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땅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그 수용소에 쌓아놓은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을 쌓아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쌓아놨는데 그 뭔가 가서 봤더니 그게 관처럼 생긴 게 수도 없이 많은 관같이 생긴 걸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지진이 났을 때라든가요. 그때가 지진이 났 어떤 재난이 났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재난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건강한 사람들 이상하게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칸에 들어가 있다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인다는 말이 그냥 그리고 그것이 막 실현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칸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 환난 날에는 그때 진짜 믿음이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지금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믿어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는데 안 믿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날에 가면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죽이는 것 같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쉽겠지만 막 고통을 단두대로 목을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런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첫째 부활은 이 대환란 날에 666표 안 받고 살아서 순교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활이고 우리는 대환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공주로 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 말씀을 믿고 나팔절기를 이루고 속죄절을 이루고 초막절을 이루고 마지막 희년을 다 이루고 우리를 데려가신 걸 믿고 우리는 준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대령함을 당하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을 대령함을 당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고, 우리 가정은 그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걸 뭐 내가 저절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날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 1991년 10월 15일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걸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오시면은 이것은 공중에 오시는,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고,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깨어있는 너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경점을 알아서 알았으면 깨어있었으리라. 그럼 주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다가 이 주님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전 세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광 중에 오실 그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이루시는 시작이었어요. 이때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그 영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오셨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시지 않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오셨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땅끝 땅모퉁이에서 주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그 역사, 동방 땅끝 땅목등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동쪽이라고 동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타고르 시인은 동방의 등불이여 그 빛을 발하는 날 하면서 그렇게 시인을 읊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보았고 막연하게 기다렸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반드시 절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팔절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절이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절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해서 나팔절이 오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나팔절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이날이 10월 15일이었는데 91년 10월 15일이 나팔절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양력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날이 나팔절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달력이 1991년 9월 8일이 나팔절 2부였어요. 아니 2부에 나팔절 2부였어요. 근데 9월 8일 나팔절 2부였는데 음력으로 91년 10월 15일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난 10월 15일이 바로 9월 8일이었어요. 음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9월 8일날 유대력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음력으로 계산해가지고 9월 8일날 나팔절 이후에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날 나팔절을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나팔절날 오셨으면 아니에요. 나팔절 이후날 완전하게 이루시고 나타나기 시작하셔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 5명이 봤죠. 5명이 1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 11월 12일날 1년이 지난 1992년 11월 12일날 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10월 28일이 아니고 왜 10월 28일날 안 오셨냐면은 그 주님이 안 오신 거 뭐 어떡합니까? 주님이 방법인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10월 28일과 상관없이 주님은 11월 12일날 오신 거예요. 또 빛기둥으로, 거대한 빛기둥으로. 이 광경이에요. 이 광경. 저거 보세요. 이 광경. 하늘을 덮고 빛기둥으로, 거대한 빛기둥. 이거 다시 이게 변화되는 광경이 있는데
이 광경이 변화되는 광경인데, 이제 막 나타나는 광경이에요. 하늘은 높고 막 빛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덮고 40명이 보면서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어머 이 하늘 이런 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막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난리가 났어. 막 하늘을 보고 막 땅을 치고 막 바다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두려워 떨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92년 11월 10일 날이었는데, 이날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 유대리어하고 연관이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1992년 히브리어로 10월 18일이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나팔절 이브날 처음 절기 시작하는 첫날에 나타나셔가지고 절기 이루는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나타나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안에 주님이 나팔절부터 초막절 끝날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날 그 91년 92년 안에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20년이 지나도록 이걸 모르고 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하나님은 절기를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 날 천지사를 드리는 절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천지사 대신 예수님이 천년매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꼭지를 드리는 달에 제자들이 들으셨잖아요. 절기가 그렇게 다 봄절기에 이루어졌고, 가을 절기도 나팔절 속절절 초막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년 안에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비밀인데 이게 원래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일인데, 근데 이 하늘에서 공중이 나타나셔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만은 좀 본 게 아니라 여섯 살이 40명이 되는 살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1분 2분 본 게 아니라 30분 2시간 동안, 맨 처음에는 30분 동안 5명이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2시간 동안에 40명이서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주님이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까지, 초막절 끝날까지 완성시킨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을 가려놨는데 모두 다르게 비밀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자, 은총 받은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걸 봐서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다수가 봐야 이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본 거예요. 본 거고 주님이 이루신 거 확실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안 봤어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고 나는 그걸 본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을 우리 봤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다 분명하게 다 맞는 거야. 무화과나무 한 세대 50년하고 정확하게 1948년에다가 한 세대 50년을 더하면 1991년이 딱 나오잖아요. 7년 빼면, 7년 되려나 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대로 한 말씀 하나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사람들 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진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박태성이도 죽고 문선봉이도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진리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이다. 비유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 구름 속에서 오시는 것이 바로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자꾸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게 돼 있어. 공중으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국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 생명수강들이 다 뚫어지고 막 예수님이 그 생명강을 타고 막 나오시는 그런 것도 보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었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막 계속해서 밤중에 이렇게 천사들 빛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진을 찍히지 않았는데 찍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막 그때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사진기 필름 사러 가다가 놓칠 것 같아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린 건데, 이 사진에 이렇게 천사들 빛이 이 대각선으로 천사들 날개 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찍히고, 여기는 이 두 천사 사이로 막 구름이 빨려들어 구름을 끌어모으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천사들이 저 공중에서 두 천사 빛 가운데로 이 천사 이 구름이 막 빨려들어가는 게 찍히는 거예요. 사진에 구름을 모으는 게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바람을 놓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는 천사들의 모습이 찍혀지고, 이것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군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포항 쪽에도 나타났어요. 이거 얼마 전에 이거 2011년인가 포항에 나타난 천사들이 이게 나타났어요. 빛에 찍혔어 카메라에.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보도됐어. 이 사람들 뭐라냐면 오징어 불빛이래. 오징어 불빛, 이게 오징어 불빛이 비춰가지고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래. 이게
어떻게 오징어 불빛이 반사돼가지고 천국에. 아니 내가 이 날개단 천사들을 봤대는데 도대체 안 믿어 사람들. 날개단 천사들이 오직 밤에 이게 날개가 안 보여가지고 빛을 지킨 거라니까. 근데 오직 안,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각 자기들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징어 불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지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켰어요.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여기도 참 선명하게 보이죠? 막 아파트 위에 이렇게 무슨 오징어 빛이 아파트 위에 나타나. 이 아파트 위에 막 이렇게 나타난 거 봐. 이게 천사들이. 뭐라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내니 사방에서 하나님의 빛깔 자들을 불러 간다고 했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서 뭐가 간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걸 진짜 믿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참 얼마나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다 믿고 너무나 담이 커요.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데려가려고 나타났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오징어 배신이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뭐 일본 지진의 혼령이니 뭐 신문에 난 거 봐요. 신문에 우리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 여기 밤하늘에 나타난 형광. 밤하 이거 여기 신문에 나 거기 신문에. 밤하늘에 나타난 형광, 위리설, UFO, 일본 지진 원령, 추측 각가지. 지난 19일, 이게 94년 1월 19일일 거야, 아마. 우리 일주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나타났어요, 그때.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끝나는 날에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 그 장포교회, 우리 그때 맨 교회 있던 자리에. 그때 성도들도 한 5명, 6명, 7명도 안 되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뭐 그런 날 나타났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안 오시니까.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하는데 이때 나타난 사진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신문에 잘 안 나타났는데 이때 나타난 사진이 이 사진이 여기 지금 장수포항에 나타난 게 똑같죠? 아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장수포항에 장수포에 나타난 천사들 포항에 나타난 천사들 지금 막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천사들이 가까이 왔어요. 공중에 가까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이 우리를 데려갈 때라는 거죠. 데려갈 때예요. 근데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기름 준비해서 불퉁불이 꺼져가면 안 되는데 꺼져가면 큰일 나는 거죠. 꺼져가면. 주님 오실 때 기름 주님이 오실 때 보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왜 없어지죠?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니 맨 처음에 열처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리고 나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지라,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고,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니 기다리러 나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나갔어요. 언제? 91년 우리 그때 기다릴 때 나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또 일어날 줄 알아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많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나팔절 그렇게 기다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또 뭐 마야 달령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저 미국에서 누구지 그 목사님 누구예요? 그 방송국 했던 목사님, 라디오 방송 했던 목사님 있어. 그분도 평생 그 예수님 오시는 것만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5월 14일 날인가 잡아가지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난리 났어 미국에서 피켓 들고 막.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그때 1992년 10월 그 휴거소동같이 크질 않아요. 92년 그 나팔절이 정말로 주님이 이루신 나팔절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전국에서 1년 동안 91년 10월 15일부터 92년 11월 10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절기를 다 완성을 하셨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92년 10월 28일로 나팔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팔절로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나팔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절기를 안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이미 이루셨어요 주님은. 뭐 지금이라도 이루어야죠. 안 믿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루어야지. 근데 알 수 없어. 지금이라도 이루어야지.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10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명이 되지 더 많아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원어를 보면은 믿음을 보겠느냐가 믿는 자는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그 뜻이에요. 그게 원어를 보니까 과연 믿는 자는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는, 내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믿는 자는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뜻이더라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점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고 자꾸 기름이 메말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산기도를 가고 막, 그러니까 저 병을 조사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네. 내가 산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기도를 안 하니까 옆 사람을 가려 막 대륙 부실사람도 가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 이 원수마 기도 이것들 나 기도시키려고 그러는 걸 다 안다 하나님이. 니들 아무리 그러면, 니들 그러면 그랬어. 난 너 기도한다. 너 더 강하게 역사하면 난 더 많이 기도한다.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나가버리지. 도저히, 이 의학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의학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도대체. 말리암이. 병원을 한 번 한 거였어요. 그냥 딱, MRI하고 초음파 딱 찍으면서 암이 전이된 거 알고 나서는 그냥 병원은 딱 끊어버렸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길 때부터 우리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절기를 지켰고 우리는 땅에서 우리 이루어야 되니까 나팔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속죄절을 이루어야 돼. 속죄절을 이루어야 되니까 1994년도에 우리가 제가 신년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그 신년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시간, 이게 찾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다 찾지 않습니다.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 25장 27절에 있는, 27장에 있는데 25장 27장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싹 나오고 있어요. 이 희년에는 종들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땅들도 다시 돌려보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해요. 자유해. 모든 포로들도 다 놓아주고 자유가 되는 해. 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육을 통해 살지, 육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너희들 모두 나눠 쓰고 이 땅에 지옥같이 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서로 나눠 쓰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하늘 천국을 이루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루면 내가 진짜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희년이. 그런데 이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희년을 지켰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잘 됐었는데 보면은 희년을 잘 안 지킨 것 같아. 그런데 이 희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냐면은 매칠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은 7년마다 오잖아요. 근데 7 안식년이 7번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니까 7이 49, 49년마다 돌아와요. 희년이. 49년마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로부터 계산해서 49 쭉 더해 나오니까 70번째 인연이 1994년도가 70번째 인연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번째 인연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70번째 인연이라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 부르라 해서 그 나팔을 에미나이트 말 나팔을 제가 푼 겁니다. 이렇게 불러 제사장들에게 명한 그 나팔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푼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잘 모르니까 아니 70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이란 뜻. 70인을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뭐 다 모으고 70이란 수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완성의 수예요. 7이 완성의 수인데 70은 완성의 중에서 완성의 수예요. 그래서 70이 굉장히 중요한 거. 70번째 인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지켰는데 이 세상이 모르니까 2009년도에 희년 나팔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년 나팔을 불면서 전국으로 안 간 데가 없잖아요. 큰 도시들 다 다니면서 1년 동안 제 차에다가 침대칸 만들어가지고 주일마다 그냥 다니면서 걔 나팔을 계속 1년 동안 불었는데 야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는데도 딱지가 한번 교독 딱지 한 번도 안 끊겼어요. 참 놀랍지 않니? 그 이렇게 보면은 그 도시 그 도로 옆에 차를 많이 세워놨잖아요.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떤 카메라 앞에도 막 세워놨어요. 불법 주차 카메라 앞에. 그러면 그 당연히 그 딱지가 날라와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전국을 다녔어도 딱지가 한 번도 안 긁혔어. 참 미안해. 교통 속에 단속 한 번도 안 됐어요. 다니면 막
빨리 다니면 이 속도 위반도 걸려야 돼. 속도 위반도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러면 경찰들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렇게 했는데 그 신형 나팔 딱 끝나고 나서 고현에 나갔다가 고현에 가서 그 중심지에다 좀 이제 바쁘니까 잠깐 차를 내놨는데 딱지를 다 긁혀가지고 3만원인가 4만원 냈잖아요. 그때 주정차 딱지를 긁혀가지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나갔는데 또 한 번 또 긁혀 두 번을 긁혀자 연거포. 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동안은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 역사를 우리 부모님 오시던 그때 나팔 불 때 쌍무지게 떴었잖아요. 그때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나팔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쌍무지가 뜬 거예요. 그때 우리 나팔 불면서 강원도 막 갈 때 막 비가 오다가 비가 멎지 않고 막 더우면 주여 비 좀 내려달라고 비가 막 내려서 차를 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역사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전 세계로 희귀 나팔을 나름대로 풀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고 이 사람이 건강하면 저기 이스라엘 성지에 갔다가 가가지고 희귀 나팔을 좀 풀까 좀 생각도 하는데 아 지금 뭐 그거는 지금 좀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산기도로에서 매일 지금 나팔을 불잖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20년 하루에 그 나팔이 올해 50년마다 부는 나팔이 하루 매일 하루씩 하루마다 50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을 불라 그래. 70번도 더 불지도 모르지만은 70번은 완성하려고 그래. 아무튼 70번을 불면은 그게 70번 신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70번째 불었던 2년 나팔을 이방해서 우리는 1년마다 희년을 계속해서 1년마다 해서 1년마다 가지고 하루로 해가지고 50년 기념을 하루로 땡겨가지고 막 70번을 다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서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나는 하는 거예요. 예. 왜? 이 땅 다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지켰잖아요? 초막절 지키다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속죄절 지키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아, 속죄절 지키다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흩어진 거예요. 금방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좀 계속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잠깐 오실 때만 잠깐 했다가는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막 속죄절 기다릴 때 2009년 10월 28일이었어요. 근데 와 그때 또 천사들이 또 나타났잖아요. 아까 그런 천사들이 이런 천사들이 또 나타났잖아요. 두 분 봤죠? 속죄절 시작되면서 그때 사람도 모였을 때 그 동산에서 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우리 앞까지 막 아파트를 다 덮은 거야. 아파트 위쪽으로 막 바로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다섯 명이서 남아있는 다섯 명이 또 보고 그랬는데 다 가고 흩어지고 그런 정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가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이제는 진짜 뭐 보물을 찾았으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고 그냥 그거를 쥐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름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봐 그것도 걱정스럽잖아요. 우리도 기름이 떨어지고 우리가 직접 목격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기름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또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또 나는 이제 안 되겠어.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이 안 돼. 조금만 그래도 기도 처서라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빨리 불을 붙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산에다가 그 처서단 전도사 묘지 있는 그쪽 그 공동묘지 그 한쪽 더 그 왜냐면 그 땅이 우리가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이 땅이 내 재산이 없으니까 아파트 전부 다 뭐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뭐 세 개나 하나님이 주셨어도 아파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다 이제 예 아 이 아파트에서 기도하고 찾아가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막 다들 막 쫓아오고 경찰도 보내고 막 저 쫓아와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하실에 이렇게 막 만들게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 얼마나 힘들게 그냥 막 브로커를 지어가지고 그 500m 대가야 300m 그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일일이 올라가고 시멘트 막 그냥 지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겨우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지붕까지 슬라브까지 다 치고 문 다 달고 이제 내장만 하면 되는 그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 또 뭐야 이거를 또 고발을 해가지고 또 아, 또 그걸 뜯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때는 다 됐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 기도 처소가 흘려지고 나서 막 구제역이 전국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갔다가 못하게 그 조그만 그 6평 정도 되는 7평도 안 돼 6평이나 될까 그 작은 집을 짓는 걸 그걸 방해하니까 하나님 전국에
막 소들을 다 죽여가지고 모든 땅들에다 다 묻어가지고 땅들을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은 소들이 그때 묻혀져 버렸어요. 구제역 때문에. 우리 그때 그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대는 다 찾고 오는데 진짜 마지막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속죄절 지키고 또 초막절이 들어왔잖아요. 2011년 11월 15일이 들어왔어요. 초막절이. 그러면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환란으로 들어가니까 이곳에 이제 우리 가정 식구들 혹시 남은 식구들 오면 이제 준비돼야 된다. 남은 식구들이 와서 이곳에 살아야 되니까 아, 또 믿는 형제들 우리 없는 돈 없는 형제들도 있고 믿는 형제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휴고 일어난 뒤에 혹시 남은 사람들을 그래도 도시보다는 여기가 산이 가까운 이곳이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없는 돈을 가지고 힘들게 지었어요. 땅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힘들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를 진짜 이루어진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없는 돈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이거 달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땅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거를 4층, 5층, 6층 건물 되는 지하까지 해서 이거를 갖다 다 이루고 이제는 이제 옥상에 방학주택하고 이제 1층만 드리면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우리는 땅에서 다 이루면서 지금 오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병도 나고 하지만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도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커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약을 먹고 고치려고 해도 그 길이 많이 길어봐야 세 달 간 게 생축한 제일 많이 간 거죠. 먹으면 조금 먹다가는 구토가 나고 조금 먹다가는 구토가 나고 도저히 뭐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주신 거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도 낫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악도 다 사해지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저주도 다 물러가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성공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예, 어머니가 이제 감주도 많이 해주지만 감주도 먹고 동치미도 먹지만 그래도 밥도 좀 먹고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걷기 저 의료기구지만 의지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걷기 시작해서 잘 된 거잖아요. 일어나기 쉽게 힘들었잖아요. 겨우 앉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차 타고 이제는 막 태양도 쐬고 나가니까 얼마나 이제는 완전히 낫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 우리는 완전히 이제 저주를 물러가게 된 겁니다. 죄악을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영광을 이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린 보았고 또 실제 우리 땅에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변화하는 그날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호령이 변화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잡을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냥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이 있고 땅에서 울리는 나팔이 있잖아요. 이 나팔을 제가 다 이뤘다는 거죠. 지금 또 이 70번째 희년의 나팔까지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그래봐야 얼마 오래 안에 이거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변화하리라는 이 날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었고 이 땅에서 이루니까 그 길어봐야 1년이나 2년이나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면 꼭 가을에 이루실 것 같아요. 절기를 그대로 가을에 이루시니까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1년이나 2년이나 너무나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있고 사망의 이김에 섬김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이 응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변화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응한다고. 그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믿음, 주님을 만나는 믿음, 천국에서 변화돼서 천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믿음, 이 믿음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변화한다는 말씀을 꼭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을 이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해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동안 예배가 좀 길어졌습니다. 목사님 11월 15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어떤 게? 그 두 번째 나타난 날이 초막절 끝날이었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초막절 끝날 음력 그 날짜가 틀려질 수가 있겠는데? 글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잘 몰라 나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볼 생각은 그걸 비밀로 해놨잖아 주님이. 그 오늘 비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근데 다시 봐야 되겠다 그거.